out. He's fired. He's fired! Using vulgar language, President Trump today. Donald Trump saying that and saying more about his Republican rival. Donald Trump facing new criticism for something he did on the campaign trail.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He's going like, I don't remember. Maybe that's what I said. Don't be rude. Don't be rude. No,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You are fake news. Go ahead. 근데 선택... 대해서 대통령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파이팅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나가신대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방금 본 영상은 트럼프가 그간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세계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놀랍긴 하죠. 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트럼프 기업의 CEO이자 부동산 재벌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권에 본격 등장하면서 내뱉은 이런 화제의 말들로 세계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죠. 두 분은 또 미국인이시니까 트럼프의 평가가 어떤지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네. 아시죠? 워낙 논란도 많고 뭐 극과 그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정말 전설적인 그 헨리 키신저라고 전 국무장관인데요. 이번에 100세 되셨던 분인데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구할 때 등장해가지고 해묵은 가식을 벗겨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아니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를 진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도 반대를 했거든요. 레이디 가가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 거기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최근 트럼프 관련해서 연일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미국 역대 대통령 최초의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을 이끌 인물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출마할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부동산, 현금, 채권, 채무 포함해서 모두 9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2조 3,6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등극하면서 동시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인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부자이자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가문의 부의 신화, 그 시작은 트럼프의 할아버지 프레드릭 트럼프가 1885년에 독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독일계 미국인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몰랐네요. 이민 초창기 트럼프 할아버지는 이발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가 모은 돈으로 1891년 시애틀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을 했죠. 일단 식당의 위치가 재밌습니다. 홍등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1층에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공간이고 2층에는 레이디 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레이디 룸이요? 네, 레이디 룸. 숙녀방? 한마디로 성매매를 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의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식당에서 그런 걸 한다고요? 예. 자, 트럼프 할아버지는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할아버지는 1918년 알코올 중독과 스페인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2살에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 뉴욕에서 독립주택을 지어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트럼프 아버지는 뉴욕에서 무려 2,500채의 주택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백만장자가 된 거죠.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아버지 덕분에 트럼프는 뉴욕에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에서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어머니 메리 트럼프의 3남2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어디 있을까요? 주면 왼쪽 아니에요? 왼쪽? 눈썰미 좋습니다. 바로 왼쪽입니다. 닮았네. 지금이랑. 그대로 아직도 그 캐릭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아버지가 경제 교육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아, 여자 문제.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안 됐나?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악명이 굉장히 자자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우장이었구나. 악동. 예, 악동. 유별난 성질머리로 동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크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사고를 친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음악 선생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 선생님 얼굴이 멍이 든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요?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2학년 때 나는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다. 어리석게도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그 사건을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자립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알리고자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일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수습을 하고 아들이 내쫓기지 않도록 이게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아들의 망나니 짓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대체 어떤 조치였을까요? 자가격리시켜요. 자가격리. 학교를 안 보내요.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13살이 돼서 중학교에 지나갈 시기에 일반 학교가 아닌 군사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1959년 13살의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는 군사학교에 보내 트럼프를 길들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교수님, 그 뉴욕 군사학교는 뭐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이게 이름이 군사학교이다 보니 국가가 세운 사관학교랑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뉴욕 군사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도입한 기숙형 학교입니다. 아, 1년에 한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3년만 다녀도 지금 1억 5천이에요. 와, 에이, 비싸죠. 너무 비싸요. 트럼프는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 리더십 기술, 그리고 경쟁심을 높이는 자세를 배웠고 이것이 훗날 자신의 성공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뉴욕 군사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그가 경쟁심이 넘치는 리더라고 기억하기도 했죠. 앤더슨 씨, 그 트럼프가 군사학교 시절에 특히 잘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스포츠로 이제 되게 잘하게 됐어요. 거기서 뭐 야구, 농구, 볼링에서 미식축구 거기서 다 대표로 이렇게 대표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한 게 야구. 야구로 진짜 잘해가지고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서 두 팀에서 스카우팅을 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Really?
메이저리그에서요? 네. 우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또. 야,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스포츠에도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던 트럼프. 덕분에 그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동기생들의 목격담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주말마다 다른 여학생들과 팔짱을 끼고 교정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글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회전문 같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덜고 대단하신. 이게 뉴욕 군사학교의 졸업 앨범인데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레이디스 맨이라고 써졌죠. 일종의 인기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뉴욕 군사학교에서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낸 트럼프. 이제 군사학교 졸업 후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아빠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촉이 좋습니다. 예, 아버지를 따라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10대 시절에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부동산업 전반에 관한 과정을 보고 배우면서 부동산업에 꽤 흥미를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는 부동산업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8살에 뉴욕 포덤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영 공부를 시작한 트럼프는 2년 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영대인 와튼 스쿨에 편입하게 됩니다. 경영학 중에 그 명문 중에 명문. 세계적인 명성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또는 워렌 버핏 여기서 다녔어요. 와, 둘로 끝났는데? 트럼프까지. 와, 아, 세 명. 와, 돈이 다 많은 사람이잖아. 아, 다 부자. 아유. 트럼프가 와튼 스쿨에서 부동산 개발학과 첫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이 과목을 왜 수강했냐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저는 뉴욕 부동산 업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신문에 만화나 스포츠 기사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연방주택관리국의 저당권 상실 명단을 살펴보곤 했다.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다가 저당권을 잃은 건물의 목록을 살피는 취미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노린 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남달랐네. 네,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남달랐죠, 회정 씨 말대로. 다들 놀 때 안 놀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네요. 저당권 상실 명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정부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건물들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이 건물에서 빨리 손을 떼고 싶어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건물들을 매우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당권 상실 리스트를 보던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1200가구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우와. 이곳은 800가구나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있었고 건축업자가 망해버려서 정부가 저당권을 압류해버린 상황의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척 싼 값에 아파트 단지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아버지와 함께 6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돈은 현재 가치로 620억 원. 자, 트럼프는 아파트 단지를 인수한 후 제일 먼저 이 작업에 착수합니다.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무려 80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큰 돈이네. 그리고 트럼프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홍보합니다. 90달러부터 시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Monthly rental includes free two swimming pools, cabana club, electric, gas, heat, hot water. 아니, 90달러인데 수영장 두 개가 딸려 있다고요? 네. 공동으로 쓰는 거. 조건이 좋은데요? 네. 당시 신시내티에는 부동산 광고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사람들이 관심과 함께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지 전체를 임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후 트럼프는
이 아파트 단지를 1,20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아까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600만 달러.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네. 돈을 번 것이죠. 배로. 크리스 씨, 그러면 트럼프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부동산 사업에서 되게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입으로도 내가 최초 벌인 큰 사업이다, 성공했다 이런 저랑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빠 찬스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에서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자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체를 둘째 아들은 트럼프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와. 결국 1971년 트럼프는 25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와. 그러면서 기업 20대. 그러면서 기업명을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으로 짓게 됩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성을 딴 트럼프 기업의 CEO로 등극하게 된 거죠. 대단한 걸. 자, 트럼프는 이후 기업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갔고 그 덕분에 1973년 27살의 나의 아버지로부터 뉴욕에서 관할하는 14,000여 채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트럼프가 소유한 뉴욕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한 25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달 월세만 47억 원 정도를 번 거예요. 와, 그리고 이것이 네, 트럼프 괜찮아. 성공의 시드머니가 되었죠. 그냥 만족하고 살 법도 한데 뭔가를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트럼프 앞에 어느 날 뜻밖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73년 10월 트럼프 기업이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ging discrimination against blacks in apartment rentals, brought suit in federal court in Brooklyn yesterday against the Trump Management Corporation. The government contended that Trump Management had refused to rent or negotiate rentals because of race and color. 네. 그렇다면 이런 고소 내용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마음이야. 내가 진 건물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뭐 이러라 그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거네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집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을 임대하는 건 집주인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아,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흑인 신문에 임대 광고를 싣고 빈 아파트의 일정량을 입주자의 수입에 상관없이 먼저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앤더슨 씨, 네. 그 트럼프 집안에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로 의심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로? 네.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920년도에 KKK라는 그런 그룹에 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설마. 1927년에 1,000명의 KKK 단원들이 뉴욕 퀸스에 모여 파시스트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트럼프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빠가? 어머. 이름이 있는 건가? 그렇죠. 아, 체포됐어. 프레드 트럼프. 그러네. 그런데 또 어떤 수로 또 금방 풀리고. 몰랐어요. 오, 소름. 그러던 1975년 29살경에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대형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서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맨해튼은 뉴욕 중에 뉴욕으로 불리는 곳으로 월스트리트와 UN 본부가 자리한 뉴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계획한 사업은 바로 한때는 유서 깊은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아버린 코모도 호텔을 호화스런 새 호텔로 변신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코모도 호텔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수년 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세금 미납액만 6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런 다 망한 호텔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니? 네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코모도를 사겠다는 발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간판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뉴욕 중심가인 42번가와 파크 애비뉴에 위치하고 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최고네요. 예, 위치상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복판.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을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호텔을 천만 달러에 구입하고 적어도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통 유리창으로 바꿨네요. 요즘 건물 같아요, 그냥. 트럼프는 건물을 벽 대신 반사력이 좋은 유리로 둘러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42번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호텔 내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이목을 끌게 됩니다. 와. 그런데 당시만 해도 호텔을 경영해 본 적이 없었던 트럼프는 이 호텔을 경영할 적임자를 찾게 되었겠죠. 그런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기업은 거대 호텔 체인 중에 하나였던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아. 각종 회의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하얏트 호텔 입장에서도 아직 뉴욕에 간판을 내걸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죠. 이렇게 트럼프와 하얏트 호텔의 계약이 성사됐고 옛 코모도 호텔은 1980년 9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오픈한 첫날부터 대호황이었다고 하는데요. 1974년 코모도 호텔은 룸 하나당 하룻밤에 평균 20달러를 좀 넘었고요. 개장 후에는 한 115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와, 5배. 네, 맞아요. 그리고 7년 후에 연간 총 수익이 3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397억 원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아주. 이렇게 도시 흉물로 남아있던 낡은 호텔을 뉴욕의 거대 호텔 체인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트럼프는 다음 세대의 젊은 사업가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얏트 호텔을 성공시키고 많은 이익을 얻는 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체 뭘까요? 시드머니죠.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디어. 바로 뉴욕시로부터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그것도 무려 40여 년간이나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감면을 받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 그런 일을 알기 위해서는 뉴욕이란 도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970년대 뉴욕은 높은 범죄율로 악명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1975년 뉴욕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15만 건이 훌쩍 넘을 정도였습니다. 위험한 도시였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뉴욕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문제가 되자 뉴욕에 거주하던 수많은 중산층 주민들이 교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트럼프에게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대가로 건설,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트럼프의 명분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 침체된 뉴욕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럼 세금 감면으로 혜택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16년 뉴욕시 재무국이 분석한 결과로는 감세액은 1983년 630만 달러.
2016년에는 1,78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모두 합하면은 현재 가치로 우리 돈 약 4,7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감면 세금 감면 액수가요? 액수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었으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엄청난 감면에도 뭐 다들 가만히 있었나요? 예, 한 지역 의원이 이를 두고 세기의 세금 거래라고 했을 만큼 이 엄청난 혜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뻔뻔했겠죠. 내가 다시 한번 하시죠. 뉴욕 내가 살려줬는데 직원들을 몇 명을 그러니까. 고용했어 나 때문에. 내가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금 감면 혜택 논란에 대해 묻자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eople ask me how come, how is it that you got 40 years of tax abatement, and I'd always say because I didn't ask for 50, and it was very, very, very simple. 이렇게 네, 오히려 불만스러운 투로. 네, 대답을 했습니다. 와. 길게 받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결국 뉴욕의 하얏 호텔은 트럼프의 성공작으로 남았고 이때 받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이후 벌어질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에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시키는 동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7년 4월 3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결혼을 한 주인공은 트럼프보다 3살 어린 체코 출신의 모델 이바나 젤리치코바였습니다. 모델 참 좋아해. 체코에서 태어나 스키 선수로 활동하다가 캐나다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이바나는 1976년 트럼프와 첫 만남 후 다음 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장녀 이반카, 삼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후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완벽한 가장의 이미지로 미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이바나하고 완전 셀럽 부부였습니다. 매스컴 얼굴을 비치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유명한 커플. 뉴욕에서? 뉴욕에서 로열티 커플. 파워 커플. 그렇죠. 이렇게 결혼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대형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장식한 트럼프는 1983년 11월 뉴욕 한복판에 놀랄만한 대형 건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명소 중 하나이자 트럼프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건물이죠. 아, 그렇죠. 네. 바로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타워를 줘? 트럼프 타워는 높이 202m, 58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로. 야, 이게 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였던 뉴욕 한복판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조건 호화스럽게 다 지어요. 방금 그래요, 방금. 다 골드. 이 트럼프 타워야? 번쩍번쩍하네요. 진짜 금이라고? 타워를 지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 1,500만 달러, 공사비로 약 2억 달러를 투자했죠. 예. 얼마나 비쌀까? 저 위치가.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 타워를 뉴욕 어느 건물보다 높이 올리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983년 당시만 해도 트럼프 타워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위해 주변 건물의 공중권까지 함께 매입해버립니다. 아, 맞다, 맞다. 무엇인 줄 알겠죠? 그게 뭐야? 건물 위에? 예, 토지와 건물의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아. 트럼프는 이 같은 조치로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트럼프 타워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린. 와, 똑똑하다.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83년도에 타워를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거기 뭐 들어가 살려면 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이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지원 씨가 질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에 아니, 관심 좀 있으신가 26년 봐요. 활동하셨어요. 아, 그래? 연예계 활동만요. 가늘게. 가늘게. 당시 아파트 분양가격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최고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원 씨 158억 원. 어? 와. 집 하나가요? 예. 그 당시에?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당시 거물급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타워에 거주하기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 브루스 윌리스, 또는 유명한 분 마이클 잭슨. 와. 그리고 최근에 있는 축구 스타 호날두가 두 차례나 여기서 계약을 했고요. 확실한 게 거기 살고 계시면 좀 있다, 돈 좀 있다, 좀 성공했네 이런 기분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트럼프 타워가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데는 트럼프의 판매 전략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 자, 트럼프 타워에 이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대기 명단에 좀 기록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사기 힘든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트럼프는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트럼프 타워는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뉴욕에서 거침없는 성공 가도를 달린 트럼프는 1980년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트럼프의 이목을 사로잡은 새로운 사업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사업? 카드. 신용. 진짜? 카드예요? 트럼프 카드. 가짜는 맞았습니다. 카지노. 예, 카지노.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카지노 사업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뉴욕을 떠나 아틀란틱 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77년 동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아틀란틱 시티가 도박을 합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1982년 카지노 허가권을 따낸 후 Okay, now is the time. All right. 1984년에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 카지노를 1985년에는 카지노 트럼프 캐슬을 개장하면서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트럼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플라자가 198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800만 달러, 트럼프 캐슬이 198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2억 6천만 달러. 와. 오. 트럼프는 카지노 사업으로만 수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사업 영역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말하라고. 와, 무슨 리조트는 이렇게 화려해? 도널드 트럼프 bought the Eastern Shuttle for a price tag of $365 million. 와우. 진짜 트럼프 제국이네. 대박이다. 대단하네. 옛날 날씨로 표현.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1987년 그의 성공의 기술을 집약한 책 한 권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Art of the Deal. 그거 베스트셀러지 네,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성공 전략들을 공개하죠. 이 책은 출간 당시 32주간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와. 미국에서만 최소 50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박 쳤다. 그로 인해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재기의 기술,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등을
포함해서 모두 19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 그런데 계속해서 화려하게 빛날 줄만 알았던 트럼프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결혼 생활이 파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트럼프가 아내 이바나 몰래 17살 연하의 배우 말라 메이플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는 1987년 거래기술 출판 기념회장에서 말라를 만나 첫눈에 반한 이후 두 집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1989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온 스키장에 말라를 불러들였고 결국 그들의 분류는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그냥 논 거라고요? 와. 야. 이렇게 불륜이 발각되면서 트럼프는 1991년 이혼을 합니다. 이후 1993년 말라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그의 12월 2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와우. 뉴욕의 부동산 왕에서 카지노의 제왕을 거쳐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새로운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건 바로 쇼 비즈니스 사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1996년 미스 USA 조직위원회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해서 미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 미녀 대회? 트럼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1999년에는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라는 모델 회사까지 세우게 돼요. 야. 트럼프는 이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 결과 매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그쪽 사업에서도 수완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트럼프는 모델 사업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24살 연하의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 멜라니아와 만나게 된 것이죠. 와. 훗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도 하는 멜라니아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시 트럼프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던 한 지인이 패션 위크 파티를 주최했고 그 자리에 멜라니아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1998년 11월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바람을 피우면서 두 번째 부인 말라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2005년 트럼프는 세간의 뜨거운 화제 속에 멜라니아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사생활 면에서도 트럼프는 화제를 몰고 다녔고 사업가의 영역을 넘어 점차 대중매체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Home Alone 2, Lost in New York. 어? 어, 진짜. 우와, 너무 신기하다. 까메오네. 이 장면이 촬영한 곳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인데 트럼프가 이 호텔의 오너였습니다. 와. 그 인연으로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있었나 싶었는데 신기하네. 그리고 1999년에 미국의 인기 드라마 Sex and the City 거기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세계적인 사만다와 트럼프 이보다 더한 뉴욕은 없을 겁니다 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트럼프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리고 트럼프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 호텔에서 WWE. 대회를 개최해서 TV에 나온 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트럼프는 미국 전역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제 2004년 트럼프는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이자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는 참가자들이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를 연봉 25만 달러의 1년 계약으로 경영을 하는 조건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에서 유독 화제가 된 트럼프의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You're fired. You're fired. 넌 해고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근데 저거를 짤로 되게 많이 봤었어요. 맞아 맞아. 많이 본 것 같아 나. 트럼프가 악랄하게 출연자를 비판할수록 쇼의 인기는 더해지만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프렌티스는 평균적으로 2천만 명, 많을 땐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화제의 프로그램이 되었죠. 와. 자, 미국인들은 무려 14시즌 동안 트럼프가 등장한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판단력이 탁월하고 단호한 트럼프의 모습을 지켜봤고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와. 시즌 14시즌. 그리고 이 프로로만 총 2억 1,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뭐 인기 많아지면 나오는 게 뭐죠? 굿즈. 굿즈 나오기 마련인데 트럼프랑 똑같이 생긴 인형, 그리고 말도 하는 인형 나왔고 그리고 2007년에 그 할리우드 명예거리 있죠? 할리우드 Walk of Fame. 거기 벨 하나 얻었어요. 와, 명예 전당까지? 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 어프렌티스가 아니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걸 보면 어프렌티스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TV쇼의 호스트이자 미국의 셀럽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1987년에서 1999년 공화당 당원으로 시작을 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개혁당, 2001년부터 2009년 민주당을 거쳐 2009년 공화당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여러 번 당적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Political observers this morning are still wondering what Donald Trump really wants. Is he running for president or just getting his name and face on television? I'm not happy with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Nobody else is either. The spirit, the whole thing, it's gone. It's just terrible. And so I'm just going to look at it. I'll look at it very seriously. As you know, I love what I'm doing and I'm having a lot of fun what I'm doing. But we will see what we will see. Real estate developer Donald Trump says his eyes on a property in Washington, D.C. on Pennsylvania Avenue, number 1600. Wow. 때는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While I'm not at this time a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I will decide by June whether or not I will become one. And I will tell you the reason that I'm thinking about it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 whipping post for the rest of the world. Our current president came out of nowhere, came out of nowhere. In fact, I'll go a step further. The people that went to school with him, they don't even know, they never saw him. They don't know who he is. Crazy. Wonderful guy. He's a nice man, but there was no record. Nobody knew who the hell he was. He's now our president. He's our president. Thank you. 당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라며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I really believe there's a birth certificate. Why? Look, she's smiling. Why doesn't he show his birth certificate? All I want to do is see this guy's birth certificate. 계속되는 출생지에 대한 의혹 제기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4월 25일 하와이에서 태어났던 내용이 담긴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 4월 30일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서 트럼프와 오바마 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었죠. 여기 재밌겠다. Some of you heard the state of Hawaii released my official long form birth certificate. But no one is happier, no one is prouder to put this birth certificate matter to rest than the Donald. The Donald. And that's because he can finally get back to focusing on the issues that matter. Did we fake the moon landing? What really happened in Roswell? 어떡해. Say what you will about Mr. Trump. He certainly would bring some change to the White House. Wow.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트럼프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썩소, 썩소. 굳었어요. 예, 트럼프는 오바마의 발언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면서도 그 자리에 스타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만찬을 즐겼다고 주장합니다. 멘탈이 대단해.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오바마 때리기는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한 공격에 선봉에 서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주목하는 한편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이 일로 당시 무소속이었던 트럼프는 다시 공화당으로 입당해서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5년 트럼프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뜻밖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The U.S. has become a dumping ground for everybody else's problems. I'll bring back our jobs from China, from Mexico, from Japan, from so many places. I'll bring back our jobs and I'll bring back our money. Sadly, the American dream is dead. 출마 선언 전인 5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겨우 3%였습니다. 3? 그런데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12%로 상승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 때 한 강경 발언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분석을 합니다. 와. 그리고 2015년 11월 국제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한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폭탄 테러?
프랑스 파리 여섯 곳에서 벌어진 동시다발적 테러로 최소 130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 진짜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은 이슬람 국가 IS였죠. 교수님, 근데 이 테러랑 트럼프랑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당시 충격적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는 무슬림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이 발언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36%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와. 36%. 이후 트럼프는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Frankly, I'm the most solid person up here. I built a tremendous company, and all I want to do is make America great again. Donal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insult your way to the presidency. That's not going to happen. You know, you started off over here, Jeb. You're moving over further and further. Pretty soon you're going to be off the edge. When you point to his own record, he screams, liar, liar, liar. Nasty guy. Now I know why he doesn't have one endorsement. All right, John, I can now. The latest debate, gentlemen, hold on, please. I'm going to get my aunt. Donald, relax. Go ahead. I'm relaxed. You're the basket case. Go ahead. Donald. Go ahead. Don't get nervous. My, go ahead. 진짜 놀라운 모습은 맞다.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일단 한 번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봐요. 어쩌라고. 항상 이렇게 시선을 봐요. 트럼프 당당합니다. 넌 아니야. 너는 까미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예. 같은 당 안에서. 트럼프는 대부분의 경선에서 위기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2016년 7월 19일 공화당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이로써 45대 미국 대통령 자리는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격돌하게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맡은 등 미국 정치권에서 베테랑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위대한 미국? 예. 2016년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은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아. 사실 이 슬로건은 그 자체로는 센세이셔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 대선에서 이와 비슷한 슬로건들이 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심지어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이 슬로건을 똑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불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하위 계층 미국인들의 임금도 10년이 넘게 상승 없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노숙자도 늘고 패배주의가 곳곳 퍼져서요. 실제 조사했을 때는요. 응답자의 56%가 9.11 이후로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서요. 미국의 힘과 권위가 떨어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에 가장 큰 불만을 품게 된 건 저소득, 저학력층의 백인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진보 보수 모두를 포함한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The political establishment has brought about the destruction of our factories and our jobs as they flee to Mexico, China and other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It's a global power structur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ecisions that have robbed our working class, stripped our country of its wealth, and put that money into the pockets of a handful of large corporations and political entities.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this corrupt machine is you. 그리고 이런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킵니다. I'm not racist or anything, but I think our borders do need to be controlled, and I think Americans should have first opportunity on jobs. I have all faith in Trump. I believe him. And I really felt all along it's one person I could trust. Because she is a crook. 와. 그렇다면 트럼프의 두 번째 선거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속해서 이슈를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트위터입니다. 와. 이 만평은 2016년 7월 18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만평인데 트럼프의 집무실에 트위터 버튼과 핵폭발 버튼이 나란히 놓여있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참모진이 겁에 질려있죠. 트럼프가 트위터로 내뱉는 말들이 핵무기와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평이죠. 엄청 자주 올리지 않았어요? 예, 거의 중독에 가까울 맞아. 정도로 트위터에 많은 말들을 쏟아냈죠. 트럼프는 2015년 6월 16일부터 대선 기간 동안 7,697번 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 와. 진짜 열심히 하셨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어떤 말들을 했을까 해보겠습니다. 끔찍한데?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왜? 어디까지 얼마나 했길래 그래? 곧 무능한 정치인들이 참전 용사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더 잘 대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미국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바보들이 너무 많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모두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겠나?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마지막. 트럼프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 시절부터 일관되게 무풀보다 악플이 낫고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당시 이에 대해 남긴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사업가고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즉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낫다. 그러나 나쁜 평판은 때때로 평판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 간단히 말해서 논란이라는 건 장사가 된다는 말이다. 와. 확고한 것 같아. 확실해요. 자신의 개념 자체가 논란은 장사가 된다. 이게 트럼프만 할 수 있는 장사꾼의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 미디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비싼 정치 광고를 내지 않더라도 미디어가 원하는 논란거리를 제공하면 돈 한 푼 쓰지 않고 나를 홍보할 수 있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자극적인 막말들은 의도된 논란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앤드 씨 이 정도면 확실히 그 비용을 아꼈네요. 완전히 아꼈죠. 네. 2016년대 대통령 선거 비용을 집계했을 때 힐러리는 미디어 홍보로 2억 2,700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선거 비용의 80%를 쓴 반면 트럼프는 고작 8,300만 달러만 썼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한 분의 거의. 트럼프가 남기는 트위터의 글들은 자칫 그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트윗과 자극적인 알고리즘에 점점 중독되어 갑니다. 이것은 확실한 현혹과
선동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몰리는 이슈 현장. 바로 TV 토론 회장입니다. 그런데 TV 토론 사상 가장 추잡한 토론이라고 평가받는 한 토론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와, 너무 궁금해. 추잡해? 아주 역대급.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illary Clinton, and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I don't believe she does have the stamina.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you need tremendous stamina. As soon as he travels to 112 countries and negotiates a peace deal, a ceasefire, a release of dissidents, an opening of new opportunities in nations around the world, or even spends 11 hours testifying in front of a congressional committee, he can talk to me about stamina. Let me tell you, Hillary has experience, but it's bad experience. We have made so many bad deals during the last... So she's got experience, that I agree, but it's bad, bad experience. You know, he tried to switch from looks to stamina, but this is a man who has called women pigs, slobs, and dogs.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I moved on her and I failed. I'll admit it. Whoa. I did try. She was married. I gotta use some tic tacs just in case I start kissing her. You know, I'm automatically attracted to beautiful. I just start kissing them. It's like a magnet. You just kiss them. I don't even wait. And when you're a star, they let you do it. You can do anything. We received a lot of questions online, Mr. Trump, about the tape that was released on Friday. As you can imagine, you called what you said locker room banter.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but tha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If you look at Bill Clinton, 바로 남편 공격. If you look at Bill Clinton, if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His was what he's done to women. There's never been anybody in the history of politics. So don't tell me about words. I apologize for those words. If this were just about one video, maybe what he's saying tonight would be understandable. But everyone can draw their own conclusions at this point about whether or not the man in the video or the man on the stage respects women. Oh, 진짜. 이렇게 두 후보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고 마침내 2016년 운명의 선거날이 다가왔습니다. Now choosing whether to elect the first woman to lead the nation or one of only a handful of political outsiders to ever serve as commander-in-chief. 그리고 트럼프는 힐러리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뉴욕 부동산 왕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내세운 위대한 미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We must protect our borders from the ravages of other countries making our products, stealing our companies, and destroying our jobs. 이날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것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건 반이민 정책이었습니다. People to come into this country that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o they are, where they come from, are they ISIS? Maybe, maybe not. Beginning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ts back control of its borders, gets back its borders.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strict ban, and we're going to have extreme vetting, which we should have had in this country for many years. Thank you. 특히 트럼프는 테러와 관련된 7개의 국의 국가,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시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많은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외 이민자 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트럼프 이후로 뭔가 비자 발급 이런 게 어려워져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네,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도. 초기에 굉장히 많았죠. 자, 두 번째,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여긴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일까요? 중국 아니에요? 예, 중국입니다. 2017년 전체 무역 적자 5,660억 달러 중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3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일자를 빼앗아갔다고 공격합니다. 트럼프는 대중 무역 적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미국이 강도를 당하는 돼지 저금통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그리고 2019년 5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려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 이에 미국이 곧바로 25% 관세를 부과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심화되어 갑니다. 중국 개방의 대문은 관비, 只会越开越大. 冷战思维, 零和博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세 번째 사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였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때구나. The young men and women we send to fight our wars abroad deserve to return to a country that is not at war with itself at home. We will no longer use American military might to construct democracies in faraway lands or try to rebuild other countries in our own image.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미군이 200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방비로 지출한 돈은 7,780억 달러. 우리 돈 933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천조네, 천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도하 협정에서 2020년 7월까지 13,000명에서 8,600명으로 초기 병력 감축에 동의했고 탈레반이 약속을 지킨다면 2021년 5월 1일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서 그가 외쳤던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 나가려고 했죠. 한편으론 임기 동안 트럼프를 둘러싼 의혹과 그로 인한 위기도 계속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앞둔 시기 충격적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탄핵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먼저 불을 지핀 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바이든의 아들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사의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천연가스 회사의 소유주가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헌터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가 발단이 됩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 수사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군사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2019년 8월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됐고 2019년 12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또 한 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런데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연설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hich is what they're doing.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And I'll be there with you. We're going to walk down. We're going to walk down. Anyone you want, but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그리고 이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Please warn advise the trying to reach and get to the Capitol. This is our Capitol! We have a breach of the Capitol! Breach of the Capitol to the upper level! Watch follow! Our house! 결국 그로 인해 다섯 명의 사상자까지 생겼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창피해요. 미국 의회가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던 1814년 영국군이 의사당을 점령해 불태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지목을 하죠. 이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만 이번에도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됩니다.
The motion is agreed to. The Senate sitting as a court of impeachment stands adjourned. Sine die. 그렇게 두 차례의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 결국 트럼프는 임기 중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도 뭐 트럼프 기소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 2023년 3월 30일 트럼프는 또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기록을 달성합니다. 뭐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사 돈을 써서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성추문을 폭로하겠다는 여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먼저 개인 변호사를 시켜 13만 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회사가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갚도록 한 뒤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맨하튼 지방검찰이 공표한 트럼프의 혐의는 총 34건입니다. 바이든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이에 대해 트럼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트럼프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그에 따른 재판이 열리는 등 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가 다시 한번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다시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 그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의 한 가문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선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 JFK네. JFK.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옵니다. 게다가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일깨워서 지금까지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문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상하원, 의원, 대사 등 미국 정계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대통령의 든든한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씨, 타일러 씨, 이 케네디 가문의 위상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예요? 정말 높아요. 우리 뭐 엄마 아빠한테 가장 인기 많고 좋아하는 대통령 꼽으라 하면은 케네디 들어가고요. 탑 3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왕조나 귀족은 없지만 미국인들에게 만약에 귀족, 왕족이 있다 그럼 다 바로 케네디 가문이라고 할 정도로 네. 가문이 그 정도예요? 귀한 집안이에요. 네. 뭐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고급 공무원들이
다 가는 그 공연장이 있는데 The Kennedy Center라고 하고 뭐 케네디 공항이 있고 그리고 뭐 하버드에 있는 정치학 대학원 The Kennedy School 네, 그리고 뭐 동북부에 쭉 올라가서 매사추세츠에 가보면 거기에 또 케네디 이름이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뭔가 상징적인 느낌인가 봐요. 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 공원 이런 건물이 400개가 넘습니다. 우와.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인들의 사랑과 동경을 한 몸에 받는 케네디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게 케네디 가문? 와, 진짜 무슨 많으시네요. 왕족 사진 같아요. 네, 어, 대가족. 아, 근데 진짜 네, 뭔가 딱 봐도 엘리트 가문 맞아. 느낌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어, 원유 씨 오늘 키워드를 집었습니다. 오. 엘리트 가족. 보통 저렇게 아이들을 저렇게 입히면 명문 가문이에요. 맞아요. 꼭 이게 양말 여기까지 올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반바지에 그런 네. 복장. 거의 뭐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문 같이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케네디 가문은 사실 온갖 스캔들, 의혹,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남 5녀의 남매들 중 4명은 각각 전사, 암살, 또 암살,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2명은 가문의 비정한 치부 그리고 치명적 스캔들로 가문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와. 최고의 가문인 케네디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예, 170여 년간 이 개인 세월 동안 미국의 최고의 명문가로 명성을 쌓아 올린 케네디가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 가정의 신화. 아메리칸 드림의 훌륭한 본보기. 와, 진짜요? 때는 1845년 기나긴 장마로 감자 입마른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병이냐면은 갑자기 감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주식이잖아요,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아. 1850년까지 매년 지속되는데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일랜드인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갑니다. 어디였을까요? 미국 USA. 예.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이동의 역사 속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할아버지 패트릭 케네디도 있었습니다. 야, 증조할아버지부터. 네, 증조할아버지는 1849년 26살의 나이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현실은 아주 혹독했죠. 가장 어려웠던 게 아일랜드인들은 대체로 종교가 가톨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의 나라인 미국에서 가톨릭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랬겠다. 특히 개신교의 성지와도 같은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아마 타일러 씨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니나 라는 문구가 많이 신문지상에 나타납니다. 니나? 니나의 약자는 N-I-N-A No Irish Need Apply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원하지 말란 얘기예요. 조금 심한 데는 아일랜드인들과 개는 입장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런 아일랜드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냉대로 케네디가 역시 가난한 이민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차별을 받았죠? 네. 일감을 잘 안 줘요. 그러나 일감이 많은 데는 주로 항구 쪽이죠. 네. 기술이 필요 없는, 몸으로 때우는, 허드렛 일하는 항구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막을 엽니다. 아일랜드인들은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펍, 주막, 술집에 들려서 향수를 달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아일랜드인들의 아지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돈을 벌었고 그것으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신임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그에 힘입어 주의회 의원에 도전했고 그 결과 1884년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 주 상원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스턴 지역에서 일군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케네디가는 명문가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진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왕조를 건설한 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입니다.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대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1912년에는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었던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25살에는 그 은행의 은행장까지 올라갑니다. 우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백만장자 이런 화려한 이 타이틀이 따라다녔죠. 우와. 엘리트. 그런데 은행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손을 댄 불법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사업은 밀주 사업이었습니다. 아, 이제 금주법이 나오는구나. 예. 1920년대는 금주법 시대죠. 알코올의 제조, 생산,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밀주를 했고 캐나다로부터 술을 몰래 들여옵니다. 교수님 근데 그때 밀주는 마피아 단체들이 한 거 아니에요? 예. 판매 유통을 꽉 장악하고 있던 게 마피아이잖아요.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마피아와 손을 잡습니다. 와, 무섭네. 특히 조셉 케네디는 시카고의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앙카나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합니다. 말도 안 돼. 와. 케네디 가문이 마피아랑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지앙카나 밑에서 일했던 사람 조직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을 현재 가치로 하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600억 원? 제가 조가 넘어가면 발음이 좀 꼬입니다. 와. 자, 이렇게 밀주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은 조셉 케네디는 이후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타겟이 된 것은 미국 금융의 중심과 뉴욕의 월가입니다. 그럼 조셉 케네디가 월가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까요? 월가? 주식으로 돈을 번 건 확실하겠죠? 네. 어떻게 벌었을까요, 주식으로? 또 불법적인 걸 하나요? 예. 가짜? 주가? 조작입니다. 와, 주가 조작까지? 조셉 케네디는 주변 업자들과 이제 손을 잡고 특정 종목을 투자하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특정한 주식을 채집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높은 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긴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데 기막힌 능력을 발휘했던 조셉 케네디는 또 한 번 돈이 될 법한 영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조셉 케네디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미국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였습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는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난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이게 중소규모의 스튜디오를 사들여서 합병을 한 이후 부피를 키워서 팔아넘깁니다. M&A를 또 공격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명한 RKO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RKO? 지금도 미국 영화사에서 거의 전설에 가까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케인, 시티즌 케인. 아. 그리고 유명한 킹콩 같은 영화를 배급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RKO는 당시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일로 씨, 네. 그러면 조셉 케네디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그 이제 Fortune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네. 그 잡지에서 그 조셉 케네디가 아마 미국 부자들 중에서 15위 정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 출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별세하고 나서 그 남긴 그 돈이 있을 유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전 자산이 한 당시 돈으로는 한 5억 정도 달러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보면은 3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 금부자였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인 조셉 케네디는 이제 가문의 권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193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임명됩니다. 4년 뒤 1938년 주 영국 미국 대사로 임명됩니다. 우와. 그래서 케네디가의 이름을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조셉 케네디가 이런 자리에 임명된 데엔 한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 이익과 관계되는데 전혀 이게 경험이 없는 케네디 아버지가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루스벨트랑 무슨 연이 있나? 루스벨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버지 조셉 케네디였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냈구나. 그래서 일종의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조셉 케네디는 미국 대사로 영국의 런던에 거주하면서 윈스턴 처칠 그리고 여러 세계적인 명사들과 인맥을 쌓게 됩니다. 이로써 조셉 케네디는 돈 많은 사업가 집안의 케네디가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뭐 정치계 거물들과도 인맥을 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의 로얄 패밀리라는 케네디가의 타이틀이 과연 조셉 케네디가 쌓은 부와 명예로만 가능했을까? 사실 케네디가가 명문가로 평가받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명문가가 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가족이 명문이에요. 가족을 확장시켜야 되죠. 자녀를. 예,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14년 조셉 케네디는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가정이자 보스턴 시장까지 지냈던 권력가 집안의 딸인 로즈 피츠제럴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가의 전설이라 불리는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조셉 케네디 부부는 아들만 우선 얘기해 보면 1915년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를 낳고 2년 뒤 존 F. 케네디를 낳았습니다. 1925년에 제 아들로서 세 번째 로버트 케네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를 낳았습니다. 와. 여기 이제 다섯 명의 딸까지 합쳐서 사남 오녀의 다복한 가정을 많네요. 이루게 됩니다. 엄청 많네. 와. 다 해서 무려 아홉 명. 와, 진짜 가족 사업이네, 사업. 엄마 아빠 합하면 축구단이에요. 아, 그러네요. 축구해주세요. 어디 등장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와 네 명의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이 케네디죠. 예, 맞기는 맞는데 그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입니다. 하버드? 보스턴에 소재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출신입니다. 네 명 다요? 예. 와. 하버드가 청교도 최초의 대학이기 때문에 가톨릭 집안의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인 케네디가 해서 줄줄이 하버드에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아들들의 하버드 입학은 케네디가가 명문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대체 어떤 양육 방식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다 하버드에 가신 걸까요? 우리가 먼저 양육하면 어머니 역할을 이제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어머니 로즈 케네디가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와, 근데 평소 로즈 케네디, 어머니 케네디는 이런 얘기를 줄곧 했다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보다는 위대한 자녀를 둔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 와.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특히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육비? 사랑? 매! 맴매! 매! 사랑의 매? 훈계? 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아. 매를 아끼면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로스 케네디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다박하고 철컹철컹. 예. 아니요. 철컹철컹. 할머니 세대 잘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로스 케네디는 자식들에게 체벌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에드워드 케네디가 엄마의 로스에게 교육에 대해서 회상한 말이 있는데 네. 원유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변덕을 부리며 고집을 피울 때마다 매우 엄하게 대하셨다. 옷장에서 꺼내온 옷걸이나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셨고 집에서 쫓아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도 없는 방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하루는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있어야 하는 벌을 받고 있는데 집안 규율을 어겨 벌을 받게 된 누나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던 적도 있었다. 같이 벌 받고 있었어. 들어보니까 어때요? 살벌한데요? 닫아버린 거잖아요. 무서워요. 이런 교육관 때문에 로스는 이 호랑이처럼 자녀를 엄격하게 교육했다고 해서 나온 말이 타이거 맘이잖아요. 그 타이거 맘이 원조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궁금한 게 미국의 부모님들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말 듣거나 말씀 뿌리면 엄마가 외금, 외출 금지나 좋아하는 TV 프로 못 보게 하고 맞아, 이거 많이 하죠. 정말 심한 경우에 그 빠비누 있죠, 비누빠 그걸로 입을 헹궜어요. 제 입을 야 그거 진짜 옛날 세대 제일 끔찍한 벌 그거였어요. 제일 싫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당했던 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심하다.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당한 거. 크리스 씨가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좀 있네요. 네. 어머니 기본 사랑하는데요. 네, 좋은 분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체벌만 한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삐딱선 탈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케네디가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 또 따로 있습니까? 체벌 말고? 예, 처벌 외에. 특히 로즈 케네디, 케네디의 어머니가 독특한 방식으로 애들을 키웠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 때마다 애들은 무조건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 주제를 주방에 미리 준비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 일면에 있는 헤드라인의 주제라든지 역사, 지리, 하여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애들이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은 혼났잖아요. 입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허리케인으로 100명이 죽었다.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실성 있는 것들. 예. 어머니 케네디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죠. 와, 조기 교육이네. 참 이 자녀들이 하버드라는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로즈 케네디의 교육이 되게 컸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즈 케네디보다 자식 교육에서 더 야망이 컸던 사람이 아버지 조셉 케네디였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자식들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로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백악관에 보내야 되겠다. 아... 집에서도 그 게임을 하니까.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셉 케네디는 아들들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1등 아니면 다 필요 없다. 2등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들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두 살 터울인 첫째 조셉 케네디 주니어와 둘째 존 F. 케네디는 어릴 때부터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남달랐습니다. 체스나 낱말 게임을 할 때 둘째 존이 이기기라도 하면 분에 찬 첫째가 몸싸움을 걸어 꼭 분풀이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경쟁은 하버드에 입학해서도 계속됩니다. 가족이자 라이벌이. 자, 화면상의 왼쪽이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 오른쪽이 존 F. 케네디죠. 조셉 케네디 주니어, 그 장남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탁월했습니다. 또 운동을 잘했습니다. 미식 축구 그리고 럭비팀에서 핵심 멤버였죠. 게다가 학생회에서 줄곧 간부를 도맡아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우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장남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둘째인 존 F. 케네디의 하버드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예. 공부는 형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존 F. 케네디 역시 운동에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팀 주장을 했고 게다가 수영팀 멤버이기도 합니다. 대단하다. 네, 이렇게 운동을 일부러 빠지게 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운동 빠진 사람들은 승부욕이 일단 일반 사람들보다 진짜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다. 예, 장난. 져서는 안 돼. 2등은 필요 없어요. 1등을 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훈육 방식이었습니다. 1등 만능주의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엄격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케네디가의 네 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중에게요? 장남! 장남? 바로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한 사건. 이것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뭐... 참전했나 보다. 졸업 이후에 존 F. 케네디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다가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25살의 나이에 전쟁에 참전해서 남태평양 초계 어뢰정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와, 아니 무슨 다 25살이면 뭘 하네요? 그게 빠른데요? 아니 근데 타일러 씨, 존 F. 케네디가 입대하는 과정이 꽤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리가 있었다? 비리? 그 입대할 나이가 됐을 때는 사실 몸이 그렇게 막 든든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신체 검사 받을 때는 불합격이었대요. 네, 못 들어간다고. 근데 저기 아버지가 아는 누군가가 해군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백이 있어서.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함께 승선한 초계정, PT정이라고 합니다. PT정이 일본군에게 격침당한 거예요. 두 명이 즉사합니다. 케네디도 약간 허리를 다칩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구명복근을 입에 물고 살아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인근 섬까지 약 한 5.6km를 헤엄쳐갔고 일주일 동안 끊임없는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와. 결국 나머지 11명을 본인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야, 진짜 영웅단인데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하긴 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와. Kennedy's son is hero in Pacific as destroyer splits his PT boat.
우와. 실제로 이 사건 이렇게 끝나고 정말 영웅이 됐어요. 이 국민들한테 정말 칭찬과 좋은 그 호감 받으면서 이런 그 좋은 평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커리어한테 제일 많이 유리했어요. 가문의 위상이 갑자기.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하버드 졸업생, 또 케네디 가문의 자식.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 병사들을 구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케네디가의 이름을 세상에 이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등극한 사이 케네디가에는 첫 번째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건 다름 아닌 조셉 케네디 주니어였습니다. 장남이? 사실 존 F. 케네디가 입대하기 세 달 전에 장남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 참전 가능성이 커지자 해군에 지원합니다. 해군 소속인데 비행기 조종사. 사실 아버지의 관심은 1차적으로 장남에 있었습니다. 네. 자, 군에 입대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케네디는 사실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셉이 장남이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가는 것을 허락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커리어 아니에요? 커리어 쌓으라고. 예. 아들이 정계 진출할 때 마이너스 요원이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략적이다. 그런데 자,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에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영국 해협에서 대잠수함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험천만한 임무를 하나 맡게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폭발물을 가득 실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조종사는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탈출한 다음 그 비행기는 적진의 목표물에 떨어져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오. 그런데 1944년 8월 12일 오후 6시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탄 비행기가 이륙 후 12분 만에 즉 낙하산을 타고 내리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전쟁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사하고 맙니다. 와. 케네디가 닥친 첫 번째 비극이자 비운의 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이미 의무 전투 비행 횟수를 다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자원을 했던 것일까? 동생 때문이요? 네, 그런 동생 때문일 것 같아요. 추측이 굉장히 맞습니다. 바로 이전에 동생이 무궁훈장을 받았잖아요. 태평양에서. 조셉 케네디 주니어의 성향, 아버지와 그의 야망,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동생에 대한 경쟁심이 이런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리고 이 죽음은 케네디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왜? 장남의 죽음으로 자식을 백악관에 입성시키겠다는 아버지 희망이 누구에게 옮겨갔을까요? 이제 둘째한테 존 F. 케네디에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이 장남이 죽고 나서 이 사망을 회상하면서 직접 했던 말이 미 의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을 우리 지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둘째를 정계에 입문시켰어. 내가 그 아이한테 형이 죽었으니 네가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 그 아이는 하기 싫어했지. 하지만 내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게 아들 꿈인지 본인 꿈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강압적이세요? 아, 그런 의지가 보이네요, 아버지가 지금.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형의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는 느낌인 거고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나는 그냥 법학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한 기록도 있고요. 와, 떠밀려서 한 느낌이 계속 드나 보네요. 실제로 존 F. 케네디는 언론이나 법률
쪽에서 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모든 계획을 접고 형을 대신해 정치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좀 냅두지. 아, 이후 존 F. 케네디는 군에서 제대한 지 1년만 1946년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 스타 존 F. 케네디의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29살의 정치 루키가 어떻게 단번에 그것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영웅이니까요. 예, 첫 번째 이유는 그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그가, 그것도 케네디의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고향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어필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돈이었죠. 실제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광고 회사를 동원해서 옥외 광고판, 신문 광고, 지하철, 이런 매사추세츠 전체를 존 F. 케네디 얼굴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때 선거 비용으로 들인 돈이 최소한 3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우리 돈 한 56억 원에 달하는 돈을 1인 홍보 광고용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콩 한 개를 으깨기 위해서 코끼리의 무게를 사용한 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했죠. 근데 이 상대 후보들 입장에서는 너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상대 후보들이 존 F. 케네디를 비방하는, 또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그런 광고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내용이죠. 후보 중에 가문의 거대한 부를 자랑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애송이 하나가 있는데 공직을 맡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 F. 케네디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이런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 F. 케네디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경쟁자였던 공화당 후보가 2만 6천여 표를 얻은 반면 케네디는 무려 7만 표 가까이를 얻습니다. 상대가 안 높네요. 상대가 안 됐죠, 사실은. 29살 청년 정치인 존 F. 케네디의 화려한 정계 데뷔였습니다. 오. 이후 케네디는 하원으로서 3선 후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으로까지 선출되며 중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존 F. 케네디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그의 집안에 또 한 번의 비극이 닥칩니다. 존 F. 케네디가 하원으로 3선을 하며 정치인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집안의 넷째 딸인 캐슬린 케네디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48년 이 캐슬린은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하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맙니다. 아니 근데 전부 비행기 사고네요. 이런 이 정도면 뭐 음모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음모론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첫째 오빠인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로 전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캐슬린은 전쟁터에서 남편 맞아 죽고 말았다는 비보를 듣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개신교라서 아빠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설득하려고 파리 비행기 타면서 그 비행기마저 추락사고로 떨어지고 죽게 되고.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28살. 와. 어떡해. 첫째 아들이 숨지고 나서 4년 만에 넷째 딸 캐슬린까지 비행기 사고로 급작스레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비행기 트라우마 생기겠는데, 이 집안?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케네디가에 닥친 두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자, 집안은 또 한 번 비극으로 얼룩졌지만 그와는 달리 정치인 존 F. 케네디는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958년 연방 상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때부터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존 F. 케네디의 인기는 여느 셀럽 못지않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연사로 초청하겠다는 초청 건수가 무려 2,500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와. 그야말로 정치 아이돌이었습니다. 와, 일타강사. 이런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존 F. 케네디는 마침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됩니다. 와. 그럼 당시 케네디의 대선 포스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이거 유명하죠. 와. 아, 뉴 리더. 많이 봤죠. 이게 그 당시 이제 포스터인데 이 오게 되는 분위기가 어때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젊고 패기 넘치고. 젊고 패기 넘치고. 그리고 다가올 60년대 미국의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는 당당한 포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놓고 존 F. 케네디와 경쟁을 해야 될 라이벌은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아, 어? 들어봐.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당시 리처드 닉슨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현직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에 무려 8년 동안이나 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게다가 임기 말년까지 아이젠하워의 지지율은 60%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공화당이 연속해서 집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죠. 네. 그런데 당시 대선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 9월 26일 열린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무려 7천만 명이 봅니다. 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시청했다는 얘기예요. 오. 처음 열리니까 또 화제성이 예. 장난이 아니었고. 유권자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봤다고 할 수가 있죠. Good evening. The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proud to provide facilities for a discussion of issues in the current political campaign by the two major candidates for the president. 아, 1대1이야? 아니, 여유 있어요, 이미. 케네디가. The kind of country we have here. The kind of society we have. Because they felt the American society was moving again. 외웠어, 외웠어. 어, I want us to recapture that image. This is a great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Smith, Senator Kennedy. I think that the reason that I voted against having the federal government. Mr. Vice President, you said it was back in 1957. We'll reach that goal better than the means of yet. I could give better examples, but for whatever it is, 벌써 여기서 밀린 느낌이 드네요. 아. 뭐 8년 해봤지만 토론회는 또 본인도 처음이니까. 그렇죠. 긴장되죠. 일단 적어도 존 F. 케네디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질 자기 이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토론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상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미리미리 공부하고 연습하긴 했는데 이미지에도 신경을 많이 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쪽에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딱 의상을 보면 배경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은 좀 물리잖아요. 아, 맞아요. 어둡네. 왼쪽은 명확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선명한 그거를 거. 본인이 배경색을 알아본 다음에 정장 색깔을 다 맞춘 거래요. 와. 예리했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 쓴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와. 그러면요. 두 사람의 TV 토론회가 네.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많이 끼쳤어요. 첫 번째 토론회 끝나고 여론조사 보면 막빙이었는데 케네디 앞서했어요. 네,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존 F. 케네디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그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겠죠. 높아져 가겠죠.
존 F. 케네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이를 반영한 풍자에게 만화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3 dogs. He named them Bobby and Teddy after each other. He told the three sons, any Kennedy can grow up to be president. 원래 아버지가 아이한테 개를 선물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개를 세 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개마다 아이 하나씩 선물해 준 거예요. 개만도 봐보세요. 저기 목줄 잡고 있는 쪽은 개잖아요. 네. 개한테 아이를 선물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 역할만 해주면 되지 걔만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세 아들에게 대통령이 되기를 강요하는 아버지의 욕망을 그대로 풍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뭐요?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 케네디가에서 주목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집안 사람들이 존 F. 케네디의 유세를 도우며 대통령 만들기에 주력했을 거 아니에요? Joe Kennedy is trying to buy the presidency for Jack. Is there any truth to that? Well, I think that's rather ridiculous because everybody knows that Jack has ability himself, that he works very hard. And that he has accomplished everything himself. And of course his father's interested, and of course I'm interested. 근데 어떤 곳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셋째인 로즈마리 케네디였습니다. 왜 로즈마리는 오빠의 대선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지? 당시 대중들은 로즈마리가 나오지 않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자, 케네디가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당시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Long campaign is a Kennedy family affair. 케네디의 큰 선거 운동은 가족들의 일이고 예외적인 존재가 로즈마리 케네디예요. 이 가족 일 같이 안 하고요. 그리고 캐톨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정치는 피하고 오빠의 선거운동은 전혀 돕지는 않아왔어요. 그러나 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교의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학생? 아, 교체? 아. 대체 로즈마리 케네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18년 태어난 로즈마리는 사실 출산 과정에서 입은 뇌 손상으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 거예요. 요즘 용어로 전두엽 절제 수술이었습니다. 아,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전두엽을 어떻게? 그 당시로는 그냥 더더욱 위험했죠.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 딸의 지능을 높이고 공격성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역효과. 불행히도 원래 한 10살 정도의 지능이었던 로즈마리는 3살 정도 수준으로 퇴행됩니다. 조셉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는 흠이 될 만한 어두운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즈마리 존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너무하다 진짜. 결국 로즈마리는 가문의 칩으로 여겨지며 케네디가의 어두운 비밀로 남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밝혀지지 않는 세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거의 요양원에서 세상과 등지고 또 케네디가와 등지고 살게 되죠. 경제 지원은 다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방문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숨겨놨죠. 요양원에 버린 거네요. 숨겨놨죠.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너무하다 진짜. 사실 수술 결정도 아내한테 안 알려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는지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 20년 넘게 그렇게 지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근데 이제 2005년에 사망했대요. 예. 근데 그때 외부에다가 다 노출이 된 거죠. 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같은 피인데. 그냥 야망이 사람을 집어삼킨 것 같아요. 아, 너무 불쌍하다, 로즈마리는. 하지만 대선 당시에는 로즈마리 케네디에 관한 의혹은 이 케네디가 이제 거짓 해명으로 잠잠해졌죠. 그로 인해 케네디가 이런 비정한 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케네디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존 F. 케네디는 득표수 10만 표 차이로 닉슨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와, 이 조셉 케네디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드디어. 그렇죠. 아빠 꿈. Officially concedes the election in the early afternoon of Wednesday, November 9th. Senator Kennedy appears before the press in Hyannisport, Massachusetts. With him are his wife, his father and mother, his many brothers and sisters. After acknowledging congratulatory wires from President Eisenhower and Mr. Nixon, he addresses all Americans.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떤 이들일까요? 마피아? 예, 관계를 맺어왔던 마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는 뉴욕의 이 마피아 보수들과 회합을 가졌는데 그중에 시카고의 마피아의 큰손 샘 지앙카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조셉 케네디는 마피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피아 보스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네. 거기서 투표소 앞에서 직접 폭력 행사하면서 케네디 안 죽이면 뭐 한다 이러면서 했었다고 자기가 책에 썼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직도 모르겠고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마피아 썰은 케네디가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썰입니다. 자, 이런 각종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는 드디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케네디가에서 드디어 대통령을 배출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43살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 그럼 그의 취임식 현장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Former President Harry Truman and family. Members of the Kennedy family. President Dwight Eisenhower and Vice President Richard Nixon.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런 축하 행사 전통을 만든 건 케네디가 처음이었습니다. 'This patrol boat is identical to the one commanded by President Kennedy during his service in the Pacific in World War II. 정말 화려한 볼거리가 굉장히 많죠. 이날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성대한 취임식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후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라는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의 개척자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인종차별 폐지, 사회복지 확산,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달 탐사 시대의 포물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 F. 케네디 대통령 못지않게
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아. 퍼스트 레이디? 예,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바로 백악관 입성 당시 31살의 젊은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였습니다. 진짜 어렵구나. 아, 필박스 햇. 아. 이게 유명한 재클린의 필박스 모자입니다. 재클린은 이런 의상들로 우아하면서도 변화해가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의 활기찬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는 대학 졸업 후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소개팅으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둘 다 가톨릭 신자, 그리고 아이리시 책 읽기를 좋아하죠. 역사를 좋아하죠. 글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고 만난 지 1년 만에 1953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케네디 부부는 1957년에 첫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를 얻게 되고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케네디 부부의 모습에 미국인들은 어떻겠어요? 더 뭐. 동경하게 되죠. 결혼을 참 잘했네요. 끝까지 잘했어야 돼요. 네? 아, 뭐가 있구나. 그런데 사실 그 완벽함 뒤에는 추악한 민낯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추악하다고요? 네. 그 민낯이 뭐였을까요? 되게 완벽한 이미지인데. 제프케는 뭐 그렇게 그럴 인물이 아닌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그럼 케네디 대통령과 스캔들에 휩싸인 여성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대통령 신분으로? 가장 먼저 파무 파탈로 불렸던 독일계 세계적인 영화배우입니다. 마를렌 디트리.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배우는 케네디 아버지와 연문설이 또 있습니다. 와, 또 누가 있을까요? 주디스 캠벨. 이 여성도 배우입니다. 이 주디스 캠벨이라는 여성은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앙카나의 정부였습니다. 예? 이분이요? 예. 이 여자가? 그러면 그래서 주디스는 자신이 존 F. 케네디와 지앙카나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케네디 정부와 마피아와의 연계설에 의혹을 중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남봉꾼인데 거의? 파멜라 트러누어. 백악관에서 재클린 케네디를 보좌하는 언론 비서관이었습니다. 즉 아내의 비서. 예, 아내의 최측근과 케네디가 불륜을 저지는 거죠. 오. 그리고 미미 엘포드. 또 있어? 계속 나오네. 백악관 기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도 건드렸어? 그녀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세히 적은 회고록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와. 어머.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줄게 하면서 침실로 불러들였고 그 이후 1년 넘게 대통령과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완전 바람둥이였죠. 그럼 시간이 어딨어? 다 합자하면 소문이 100명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와.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서를 뿌리던 케네디 대통령의 이 스캔들의 정점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아직 공개 안 된 분이? 그분. 마릴린 먼로야? 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당시 최고의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특별한 선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Mr. President, the late Marilyn Monroe. Happy birthday. 유명한 영상이네. 맞아. 생일 축하를 저렇게 해비 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섹시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마이 마이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The battles that you've won The way you deal with U.S. Steel And our problems by the ton We thank you So much, everybody. 와, 제클린도 들었을까? 야, 이건 요즘 세대 나왔으면 밈으로 한창 돌았을 영상이에요. 이거는 패러디 되고 짤 만들고. 둘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였습니다. 와, 제클린도 남편이 마릴린 먼로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진짜 그 직접 마릴린 먼로가 제키한테 전화 건 적이 있어요. JFK가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 아, 그럼 네가 백악관 들어와. 영부인 네가 해. 내가 그만할 테니까 이 모든 나라의 문제들을 네가 떠나라고 그렇게 버럭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존 F.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둘러싼 의혹입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기억나죠? 네. 노래를 부르고 3개월 지난 8월 4일 저녁 마릴린 먼로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불과 36살의 나이에 급작스레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타살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의혹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과 이게 만나면서 너무 많은 국가 기밀이 샌 거예요. 그래서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릴린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되지 않았나는 그런 음모론이 확산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 F. 케네디의 사생활은 온갖 스캔들로 얼룩졌지만 국민들에게는 진취적이고 신뢰받는 대통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참모들 그리고 제클린의 노력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인기는 나날로 치솟았고 그와 함께 케네디가의 명성 또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네디 가문의 최악의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예,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선 케네디가의 끔찍한 비극이자 미국 역사의 비극이기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케네디가 집안에 닥친 네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케네디 대통령 부부는 이틀간 텍사스주의 5개 도시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댈러스에 도착합니다. 텍사스를 찾아가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이 뭐였을까요? 홍보. 예, 바로 1964년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아, 재선을 위해서. 그래서 케네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지역을 관리 차원에서 텍사스로 찾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재선을 위해 정치적 험지로 일부러 방문한 것입니다. 케네디는 이제 미국 정치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제 남부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텍사스 쪽에서는 약간
저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1920년대에는 댈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KKK 가입률이 높은 지역이긴 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데 그래서 케네디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댈러스에선 환영 인파 속에 이제 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뒷좌석에 타고 앞좌석에는 텍사스 주지사 부부가 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열기가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얼굴에 정확히 댈러스의 유세 현장은 최악의 참사 현장으로 변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자, 케네디 대통령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죠. 그리고 그는 30분 만에 숨지고 맙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3년 만에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케네디가의 상징이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최대이자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이 됩니다. 와. 그날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건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인물인데 텍사스 교과서 빌딩에서 근무하던 그가 이 창고 건물의 6층에서 케네디를 향해 총을 쏘았고 당일 오후 2시 영화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Here comes Oswald down the hall again. But I emphatically deny these charges. 오스왈드는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달라스의 다른 구치소로 호송되던 중에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의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와! 대통령을 쏜 범인이 숨지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와.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타일러 씨, 지금 케네디 대통령이 죽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지만 바로 그 옆에 있던 제클린 여사는 진짜 정신병 걸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너무나 큰 충격이고. 사람들한테 남편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여줘야 된다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날 정도예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뭐 과학 수업 듣다가 갑자기 학교 안내 방송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암살됐다. 그래서 학생들 다 충격받고 그때 전 국민이 좋아하던 대통령이니까 전국의 비극이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나라의 대통령을 잃은 국민들은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케네디가의 죽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번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건 케네디가의 7번째, 즉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존 F. 케네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 선거 때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로버트 케네디는 모든 선거를 총괄했고 또 판을 짜고 형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1961년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로버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의 두 형제가 동시에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죠.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워싱턴의 제2인자 이렇게 불리며 형을 지척해서 보좌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때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특히 공을 세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조직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피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피아가 도와줘서 그렇죠.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케네디 집안은 오랫동안 마피아와 약간의 결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버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피아가 연루된 조직 범죄를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마피아가 화가 나겠는데? 1962년 당시 로버트가 이끄는 조직 범죄 팀이 기소한 관련 범죄자들이 그 직전 해보다 3배가량 늘어납니다. 유죄 판결 역시 3.5배 정도 증가할 정도였습니다. 야 교수님 이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마피아들이. 그렇죠.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버트에게 협박을 가합니다. 나중에 막내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일을 계기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본인 에드워드에게도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하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케네디가를 증오한다. 이런 살해 위험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와. 하지만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 때문에 돌연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백악관에서 나옵니다. 아. 이후 로버트 케네디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데 1964년 뉴욕주 연방 상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1968년 대통령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I am announcing today my candidacy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I do not run for the presidency merely to oppose any man, but to propose new policies.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 F. 케네디에 이어 케네디가 해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로버트가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던 1968년 6월 5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1968년 6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축하 연설을 하게 됩니다. My thanks to all of you, and now it's on to Chicago, and let's win there. Thank you. Background. 이후 기자회견을 원하는 기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로버트와 그의 일행들은 호텔 주방을 통해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왜? 로버트를 향해 총알이 날아든 것입니다. 어떡해. 야, 진짜 이 가문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때 시르한이라는 팔레스타인 청년이 쏜 총알이 로버트의 머리를 관통했고 이후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뇌에 박힌 총알을 빼내기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25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이로써 로버트 역시 42살의 나이에 그의 형 존 F. 케네디처럼
암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케네디가의 다섯 번째 비극이자 두 번째 암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때부터 케네디가의 비극은 비극이 아니라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맞다. 저주. 연이은 케네디가 형제의 끔찍한 죽음에 미국은 충격과 동시에 슬픔에 잠겼겠죠. 그로 인해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 행렬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He gave us strength in time of trouble, wisdom in time of uncertainty, and sharing in time of happiness. He will always be by our side. 시신이 운구되는 동안 기차역마다 사람들이 로버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걸 보면 미국인들이 그 죽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짐작이 가죠? 테일러 씨, 근데 범인은 로버트마저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암살을? 그 시리안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뭐 팔레스타인에서 들어온 이민자인데 케네디의 어떤 친이스라엘 정책이 못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본인이 총을 쏜 적이 없다고 또 번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이거 관련해서 또 마피아가 관련이 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네. 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군요. 네. 교수님, 조셉 케네디가 이 아들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연달아서 암살당했잖아요. 충격이 너무 컸겠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존 F. 케네디가 암살되기 한 1년 전에 이미 스트로크, 뇌출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합니다. 어떻든 로버트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1969년에 아버지도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케네디가 형제의 연이은 암살 뒤 이제 가문의 네 형제 중 누가 남았는가요? 막내. 유일하게 남은 케네디가의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과연 그는 케네디가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벗어나야죠 이제. 정치 명문가의 막내답게 에드워드 케네디 역시 형들에 따라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에드워드는 매사추세츠 주 법적으로 상원 의원을 출마할 수 있는 30살이 되자마자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고 바로 당선됩니다. 우와. 역시 케네디. 케네디 우와. 파워네. 역시 케네디죠. 역시 케네디. 근데 그 이름만으로도. 명료하죠. 이후 에드워드 케네디 역시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했고 형들이 모두 죽게 되자 케네디가의 막내인 그가 가문의 명맥을 이을 인물이자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네. 1969년 7월 의문의 사건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제발. 또 뭐야? 케네디가에 닥친 여섯 번째 비극이자 케네디가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에드워드가 파티를 참석한 이후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차가 추락돼. 다행히 에드워드는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사고 당일 에드워드 케네디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날 인근에서 어부들이 전복된 차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차 안에 에드워드의 여비서인 메리 코페친의 시신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동승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혼자 남은 에드워드는 사고 상황을 10시간 넘도록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파티 장소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그 물에 놔두고요? 예, 그렇다면 에드워드는 왜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뭔가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또 음주운전 여부,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전부 부인을 했죠. 계속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에드워드는 사고 현장을 떠난 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1년간 운전면허 정지 먹었고요. 그러면서 종결을 됐어요.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아직 이해 안 가요.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자, 그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가 직접 자기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찜찜하다. No words on my part can possibly express the terrible pain and suffering I feel over this tragic incident. This last week has been an agonizing one for me and for the members of my family. If at any time the citizens of Massachusetts should lack confidence in their senator's character or his ability, with or without justification, he could not, in my opinion, adequately perform his duties and should not continue in office. Whatever the future holds for me, I hope that I shall be able to put this most recent tragedy behind me and make some further contribution to our state, mankind, whether it be in public or private life. 너무 정치적인 진실성 안 느껴지는 말 같아요. 되게 뻔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상원 의원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만둬야 된다고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이런 말만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하겠죠. 그 말이죠. 이렇게 그날의 사고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이 사고로 에드워드 케네디의 정치 생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케네디의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마저 치명적 스캔들로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케네디가에 닥친 여섯 번째 비극이자 케네디가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존 F. 케네디를 포함한 여섯 명의 케네디가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됐고 그것으로 케네디가의 비극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극은 대를 이어서 계속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저주다. 커스. 로버트 케네디 넷째 아들.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That culture is more powerful than politics. A plane believed to have been flown by John F. Kennedy Jr. is now being reported as overdue and officially missing. Kara Kennedy, the daughter of late Senator Edward Kennedy, passed away of an apparent heart attack. Oh? The granddaughter of Bobby Kennedy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where she was later pronounced dead. Maeve Kennedy Townsend McKean and her 8-year-old son went missing Thursday after heading out on the water in a canoe near Annapolis. 오, 맞아.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는 케네디가의 비극을 보니까 어때요? 와, 이게 진짜 저주가 맞나 싶은 게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케네디가의 비극 혹은 저주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실 비극이나 저주란 말로 가려져 있지만 미국사를 관통하는 개척자 정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한 가문 또한 바로 케네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정신, 개척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케네디 정신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케네디가의 다소 과한 야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집안의 비극을 불러온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들의 천국, 미국에서 가능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빛과 어두움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